자, 오늘부터 이제 또 공식적으로 첫 시즌이 시작되네. 새로운 마음으로 상쾌하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쾌하다. 자, 보자. 자, 오늘 일단 책 페이지부터 좀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상쾌하게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대부분 다새 책을 받았을 테니까 이제 새책 페이지로 이제 진행할 거고, 혹시 그 페이지가 다른 이제 옛날 책 가진 사람들은 내가 타이틀 불러줄 테니까 타이틀 쫓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일단 32페이지 그 형사소송법의 기초 한번 보십시다. 근데 뭐첫 시즌이니까 항상 뭐 들어감이 앞서서 항상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나중에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진도를 갖다 좀 빼야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제 오늘부터 배울 게 이제 형소법인데, 형소법 대부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 대부분 다좀 배웠지? 아, 오늘 처음 온 사람? 아, 한 명. 좋았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하니까, 형소법,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여튼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이제 수업 본진도 나가도록 합니다. 자, 형소법하고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형법, 이두 과목인데, 뭐, 내 이름 석자는 저기, 붙여놓은 프로필 좀 확인하면 될것 같고, 시간 관계상. 예. 자, 이제 요 바로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 이제 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제 궁금하잖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일단 형소법 이야기 하려면은 요 형법 이야기부터 해야 돼. 내일부터 배우는데. 자, 이 형법 과목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은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범죄가 되고, 예.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어떤 형벌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규정한 게 이제 형법. 그래서 이 앞에 형벌자 따가지고 형법, 이렇게 이제 갖다 붙였지. 자, 그러면 형소법은 뭐냐? 자, 이제 형법하고 형소법의 임무가 좀 틀려.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게 이제 형소법인데, 여기다 그릴게요. 이제 이게 형법의 업무라. 형법의 임무. 자, 갑이 A를 갖다가 칼로 살해하는 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이 행위가 대체 어떤 범죄인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그래서, 자, 이 행위가 어떤 범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관들은 형법을 갖다 지져봐야 돼. 왜? 형법에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형법의 임무. 아, 갑이 이렇게 칼로 살해하는 이 행위가 형법적으로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뭐 사람 죽였다고 다 살인죄만 되는 건 아니지. 칼로 살해하는 요 행위가 강도 살인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그 다음 칼로 살해하는 요 행위가 강간 살인이라는 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를 알려면 이 형법을 봐야 된다고. 예, 이것이 형법입니다. 자, 그럼 형법은 이런 행위가 이런 범죄인지 이런 범죄를 갖다가 밝히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지. 자, 근데 형소법,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데, 형소법은 이거 조금 임무가 틀려. 같은 형자 들어가는데. 자, 좋아.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형법 지식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 칼로 살해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게 살인범죄인지 강도살인인지 강간살인인지 뭐 그걸 모르면 경찰관들이 할수 없지.
그래서 형법을 갖다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경찰관들은. 어쨌든 경찰관들이 형법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요 행위가 이런 범죄, 이제 요 예를 들자, 요 행위가 아 형법을 공부했던 우리 경찰관들이 살인범죄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을 이제 처벌해야 되지. 자, 형소법은 형법 지식을 통해서 파악한 이 어떤 범죄의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 예, 그게 바로 형소법이라고 합니다.